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복권. 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 자신의 침대 위에서 이불을 감아 안고 편안하게 잔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자. 그는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아닌 듯하다. 분명 잘 때는 반듯한 자세로 이불을 덮고서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면 감긴 눈 속에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다. 좌우로 일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들이 많이 보인다. 돼지들은 늘볼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살찐 몸덩이, 지저분한 몸, 그리고 그 특유의 돼지 코도 남자는 그 돼지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많은 돼지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순간 돼지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온다. 멧돼지는 아니지만 많은 돼지들이 자신을 향해 온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 정겨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남자는 돼지들에게서 도망을 치려야 보지만 이내 돼지들에게 묻혀버리고 만다. 생생한 꿈이다. 평소에는 꿈을 잘 꾸지도 않거니와 꿈을 꿔도 항상 개꿈만 꾸었는데, 이번 꿈은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꿈이었구나 남자는 꿈이라는 것을 알고는 머리맡에 놓여있는 시계부터 바라본다. 일시 5분 전, 자명종 시계가 울리기 딱 5분 전이다. 남자는 아침에 자명종 소리를 싫어했다. 자신의 단잠을 늘 방해하는 소리.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나는 것이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아침에 깨는 것도 나쁘지 않네. 회사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늦은 업무까지 해야 하는 처지에 회사원인지라. 피곤함은 늘 그를 따라다녔고 자명종 소리가 늘 그를 깨웠었다. 꿈 때문이라지만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니 왠지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았다. 평소 같았으면 졸린 눈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하러 갔겠지만 오늘만은 다르다. 몸도 가볍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샤워로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돼지 꿈을 꾸다니 샤워를 하면서도 생생히 남아 있는 꿈 생각을 한다.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돼지는 재물을 의미한다. 돼지 꿈을 꾼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도 종종 들려온다. 이왕 꿈도 꿨으니 복권이나 한번 사봐. 남자는 살아오면서 당첨가는 거리가 멀었다. 하다 못해 작은 경품도 타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는 복권을 사봐야 담백함만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꾼 꿈은 돼지꿈이 아닌가.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어 보였다. 꿈썩어는 그는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때우고,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나섰다. 화요일 아침에 출근길은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밝지 않은 표정들이 더 많다. 그냥 먼저 보이는 복권집에 가서 몇장 사봐야겠어라고 생각한 그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 무얼 어떻게 사야 할지 몰랐다. 개통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복권을 파는 가게가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복권집은 눈에 안 들어오고 허름한 차림의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분명 사람이 많은 출근 시간에 잔돈이라도 구걸하려는 남자임이 분명하다. 얼굴은 꾀조죄하고 수염은 아무렇게나 자라있다. 옷 역시 때 같아서 새카맣고 지저분하다. 그냥 지나가려는데 그 중년의 남자가 올려보는 바람에 둘은 눈을 마주친다. 분명 자신에게 돈을 바라는 눈빛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잔돈은 없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앉아있던 남자가 입을 연다. 저기! 아, 죄송한데 제가 잔돈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 예, 보통은 잔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강도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남자는 무언가 할 말이 남은 듯하다. 혹시 복권에 관심 있으세요? 뭐라고요? 남자는 분명 복권이라고 했다. 걸음을 멈춘 남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막상 자신이 사려고 하는 것이 복권인데 처음 본 거리니 그 얘기를 하니 말이다. 제가 복권을 두장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살 생각이 있습니까? 오드컨이서 있던 남자는 막상 내라는 대답을 선뜻할 수가 없었다. 분명 자신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복권이 맞지만 상황이 우습지 않은가. 거리에게 복권을 사다니. 그걸 왜 팔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복권을 긁어서 당첨이 안되면 쓰레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팔면 그 돈으로 며칠 동안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까요. 그 복권을 긁어서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벼랑 맞을 확률이나 될까요? 복권이란 참 우스운 겁니다. 나라에서 서민을 피를 빨아먹는 하나의 방법이죠. 사람들은 복권을 사면서 세금도 같이 내겠죠. 마치 담뱃값에 세금이 포함된 것처럼요. 복권은 누가 삽니까? 삼성그룹 회장이 연봉 몇억 되는 운동선수가 아니죠. 돈 없는 서민들이 대박을 노리고 복권을 사겠죠. 이 나라는 이렇게 밑바닥에서도 세금을 거두죠. 저는 단지 낮은 확률의 대박보다는 확실한 끼니 값이 더 좋습니다. 그럼 왜산 거죠? 산게 아니라 생긴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서 있던 남자는 당황스러웠다. 이건 마치 도를 믿으십니까? 웰 말하는 사람과 마주한 것 같았다. 혹은 하다 못해 특정 종교의 전도자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만난 거리 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이야. 게다가 그는 복권을 팔 태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을 듣고는 누가 복권을 사고 싶겠는가? 그 복권, 제가 살게요. 얼마를 드리면 되죠? 하지만 남자는 복권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시기를본 그는 출근 시간이 가까워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복권을 살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복권을 사줌으로 인해서 남자가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 좋은 일도 하는 겸 복권을 사기로 했다. 장당 만원에서 이만원이여. 즉석 복권이 비싸봐야 몇천원 하겠냐만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좋은 일 하자는 생각에 지갑에서 이만원을 꺼내서 건넸다. 그럼 전 출근해야 돼서. 잠깐만요. 몸을 돌리려는데 다시 말을 걸어온다. 더 하실 얘기라도. 복권은 긁기 전에 복권이지 긁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 긁는다면 한 장만 긁으세요. 마지막으로 덕분에 아침밥 잘 먹겠네요. 아, 머리요. 그럼. 거리는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듯 일어섰고. 복권을 손에 쥔 남자도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게 과연 당첨이 될까? 당장은 동전이 없어서 복권을 일단 지갑에 넣으며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회사 업무를 보면서도 복권 생각이 자꾸 났다. 동전이야 서랍을 뒤져서 찾거나 언제든지 빌려서라도 복권을 긁을 수 있겠지만 복권을 건네주던 아저씨의 말이 생각이 났다. 복권은 긁기 전에 복권이지 긁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야. 그 애그라 고야 말라는 거야. 자꾸 지갑만 만지작거리냐는 상사의 말에 다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오전 업무를 끝낸 그는 점심을 먹고서 혼자서 휴게실에서 다시 복권을 꺼내어 살펴본다. 복권 판매기에서 보던 여러 복권과 똑같이 생겼다. 최대 당첨금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회색에 긁는 부분이 있다. 에라 긁어보자. 아까 서랍에서 찾은 동전으로 회색에 긁는 부분을 긁기 시작한다. 제일 윗부분을 긁으니 당첨 숫자 3이라는 숫자가 드러난다. 이제까지 참은 것도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부분을 한꺼번에 긁어서 벗겨낸다. 1014238. 당첨이다. 분명 당첨 숫자 3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첨 금액 1억원이라는 글자도 또렷이 보였다. 뒷면에 복권설명서에 10만원 이상 지급은행명이 적혀 있었다. 그것도 사내에 있는 은행. 시간을 보니 12시 4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1시에 업무를 시작하니 은행에 갔다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1억이라니. 그는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연봉이 2천만 원이 채 못되니 5년을 돈안 쓰고 모아도 1억을 모을 수는 없었다. 3분 정도 지나서 은행에 도착했지만 번호표를 뽑아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다. 안 되겠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조퇴를 허락 맡았다.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욕을 먹기는 했지만 흥분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힐 것 같지 않았다. 1억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은행에서 계좌로 당첨금을 입금하고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이런 행운이 올 줄이야. 하지만 막상 큰 돈이 생겼는데 당장 할 일은 없었다. 10억 정도 당첨되었으면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저녁에 친구 놈들 나이트로 불러서 방 잡아서 실컷 놀아야겠군. 시간을 보니 이제 2 시였다. 친구들 일 마치기에는 한창 이른 시간인 것이다. 아 그때까지 뭐하지? 당장 푼돈이나 쓰고 돌아다니려고 현금인출기로 100만원을 뽑았다. 지갑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양이었다. 자신의 지갑은 그 돈은 담기에는 작았다. 지갑이나 새로 사자. 백화점에 들러서 50만원짜리 지갑을 사고 거기에 나머지 50만원을 넣었다. 그리고 그전 지갑에 있던 것을 새 지갑으로 옮기다가 남은 복권 한 장을 발견했다. 아, 복권 한 장이 더 있었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문득 복권을 보니 이것도 당첨될까? 하는 생각과 호기심으로 긁어보고 싶은 마음이 요동을 쳤다. 그러고는 또 다시 그 아저씨의 말이 생각났다. 혹시 긁는다면 한 장만 긁으세요. 왜한 장만 긁으라는 거야? 그 아저씨도 참 바보 같아. 이거 긁었으면 거지 생활 끝인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 이 복권도 왠지 당첨 될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돈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닌가. 그는 그 복권을 긁기로 결심을 하고 동전을 찾아봤지만 주머니에는 없었다. 아, 동전이 없구나. 순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돈통을 앞에 두고 쪼그려 앉아 있는 할머니였다. 저기 할머니. 제가 만원 드릴 테니 동전 하나만 가져갈게요. 할머니는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남자는 동전 하나를 집어간다. 남자는 많이 답답했는지 복권을 단숨에 전부 긁어버린다. 뭐지? 복권을 다 긁었는데 아무런 숫자도 적혀있지 않았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다 긁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복권이었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긁은 부분에만 아무런 숫자도 볼 수가 없었다. 가짜 복권인가? 아니면 불량? 뭐야 싱겁게? 실망감과 허무함을 안고 돌아서는데 커다란 차량이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다. 축산이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자동차였는데, 남자를 치고는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전복되었다. 남자는 돼지들과 함께 피를 흘렸다. 그리고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던 복권의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권에는 일용일사의 유 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첫 번째 복권의 숫자는 진짜 복권을 긁은 시간. 두 번째 복권의 숫자는 그 남자가 죽은 시간. 두 번째 이야기 사카모토 치치미 일가 살해 사건. 1989년에 옴질리교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던 변호사 사카모토 치치미와그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 1980년대 그 악명 높은 옴질리교에 젊은이들이 하나씩 빠져들기 시작해 수재는커녕생사도 불분명해지자 그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도쿄대 법법부를 졸업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카모토 지치미였다. 사카모토 지치미는 예전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일명 통일교 바로 무슨 명의 그 통일교이다. 사건을 맡은 경험으로 옴진리교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옴진리교는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사카모토는 각종 인터뷰에 출연하며 옴질 이교를 깎고, 옴질 이교는 대응책을 합시고 사카모토의 사무소에 항해 전화를 보내자는 운동을 하고 전달을 뿌렸지만, 당연히 사카모토의 입장만 더 두텁게 해줄 뿐이었다. 10월 3 0일 옴질 이교의 간부 하야카와 변호사 아오야마 요시노부는 사카모토의 법률 사무소를 방문해 그와 교섭하려 했으나 사카모토는 옴질 이교 측의 논리적 허점을 전부 반박하고. 움질 이교 교단 전체에 고소 크리를 먹이겠다고 강수를 두었다. 말 그대로 관광 당한 움질 이교는 어쩔 줄을 몰랐고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사카모토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논의 끝에 결국 사카모토를 살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1월 3일 사토로하시모토 의사였던 나카가와 움질 이교 수석 과학자 히데오 무라이는 요코하마역에서 사카모토가 귀가할때 납치해 염화칼륨을주사해 죽이려 했지만 그날은 하필이면 또 사무소의 휴일이었다. 그들은 새벽까지 기다려서는 결국 11월 4일 사카모토의 집에 침입하게 된다. 11월 4일 새벽 그들은 사카모토와 그의 아내를 교살. 한살배기 아들을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키고 외딴 산중의 시체를 묻어버렸다. 사카모토가 실종되자 이 사건을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료들과 사카모토의 어머니는 옴진리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명감 같은 건다 갔다 버린 일본 경찰은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사만 한뒤 시체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을 끝내버리고는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단한 번도 재수색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서 옴진리교 간부만 착용하는 배지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옴질리교도 이 사실이 보도되자 갑자기 이 배지를 대양 생산하고는 그것은 옴질리교의 신도 모두가 다는 배치이며 우리가 엄청난 수의 배지를 만들어 퍼뜨렸는데 그중 하나가 어쩌다 사카모토의 집에 있던 거라고 웃기지도 않는 발뺌을 했다. 결국 1995년 9월 사카모토 일가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실행범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졌다.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과 함께. 움질이교의 악행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며, 애초에 1995년 3월의 살인가스 살포 사건은, 매구로 공증인 사무소 사무장 납치 감금 치사 사건, 사카모토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의 의혹이 옹질이교로 집중되자, 테러를 일으키면 수사망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버린 일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게 맞는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건 직전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우연히 새벽에 깨어나 사카모토장이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데 정작 사건이 일어났다고 확실시 되던 시간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카모토 변호사의 집 대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집에서 밥 공기 3개가 사라진 것 등의 의혹이 남았다. 이 때문에, 사카모토 변호사의 아버지는, 경찰의 발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살해된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움질리교 그인 외에 다른 숨겨진 협력자가 있는데,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다. 여담이지만, 사카모토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는, 좌파적 성향의 변호사들이 많았고, 이들은 일본 공산당과 함께 사형 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카모토지츠미도 사형제 폐지론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사카모토의 동료 변호사였던 타키모토타로 변호사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타키모토타로도 옴질리교에 맞섰다가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해안가의 초소. 아버지께선 얼마 전에 원사로 제대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군에 계실 적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강원도 해안가 초소에서 육상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그곳이 한국전쟁 때 인민군들이 상륙작전도 펼쳤던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목포를 챙겨든 채로 당직실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어느새 새벽 3시. 잠깐 눈이라도 붙일까 했는데, 갑자기 문이 삐거덕 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옛날 군복을 입은 한 사내가 들어와서는, 노포와 간이 침대를 들고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당연히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셨기에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만 그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더랍니다. 내 자리다. 나가라. 방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 아버지께선 아무리 막으려고 손을 내저어도 허공을 가르지는 기분만 드셨고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원동이 타오고 있었답니다. 결국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고 목격자도 자꾸 나타나니까 폐쇄를 했는지 새로 지었는지 에서 위아무야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존재하지 않는 초소 제가 근무를 서는 지명은 충북 용동군 양강면 묘동리로 마을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묘지가 많아서 그게 동의 이름이 된 곳입니다. 그날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해서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순찰이 있었고 그 일을 겪은 사람은 당직 근무를 서는 동기, 상황병, 불침번 이상 4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초소에서 의 일거수일투족을 연락받는 게 상황병입니다. 연락을 받는 장비 중에 야전 인터콤이란 것이 있는데 집 때문에 달린 인터폰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대의 인터콤은 110초와 1대02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1대0은 근무를 섭니다. 동기가 추적추적 오는 겨울날. 110초는 전시에만 투입하는 초소라 평상시에는 근무를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110초 순찰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중대행정반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당직 근무를 서던 동기가 제게 말했습니다. 야, 110초에서 인터컴을 왜 치냐? 놀랐잖아.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동기가 우스워서. 무슨 소리야, 인마 소설 쓰냐? 내가 그걸 왜 건드려? 라고 했더니 그 녀석은 갑자기 깜짝 놀란 듯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정은 그 녀석만이 아니었습니다. 동기, 상황병, 불침번 세명이 비슷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녀석들이 날 놀리는 거라니 생각했지만 잠시 후 그걸 듣는 순간 나도 그들과 표정을 같이 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인터컴에 5번 채널에 불이 들어오더니 굳게 담은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듯한 알수 없는 신음 소리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분명 110초에서 들려오는 인터컴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들은 이 때문에 전선에 이상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다시 판단했기에 같이 순찰을 도른 간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래. 그럼 선을 고쳐야지. 라며 수신기를 빼내 뒤쪽 연결부를 보더니, 어, 5번 채널에는 아무런 선도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110초는 1번이야 1번 이라고 말했습니다. 섬뜩해진 우리들은 겁에 떨었고 그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갑자기 또 연결된 인터컴 5번 채널의 신음소리하게 짖는 소리 뒤에 조용히 흘리는 듯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인터컴의 채널은 지금도 밤만 되면 갑자기 난데없이 연결돼서 상황병들과 당직병, 불친번들을 긴장시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타로카드. 1년 전 일입니다. 전 그날도 내일 운세에 대해 타로카드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좋은 점태가 나오지 않았기에 침대로 가서 바로 잠을 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꿈에서 어느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은 굉장히 서럽게 울고 계셨는데 전 그분께 다가가서 왜 울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서러워서, 서러워서 울었어. 그 여자는 절 빤히 쳐다보시며 대답하셨고, 저는 측은한 마음에 그 여자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러우신데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나한테 남편하고 딸이 있는데, 남편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어. 내가 죽은 지한 달이 안 됐는데, 전 가만히 듣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께 툭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죽은 지한 달도 안 되었다면, 아직 상도 다 끝나지 않았을 텐데 새로 리어른 사람을 데리고 오다니. 그러자 여자분이 절 쳐다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딸한테 잘하면 억울하지도 않지. 남편 보는 데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구박하고 때리기나 하고. 내가 리 딸한테 미안하고 불쌍해서 정말. 하시며 계속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제 손에는 타로카드가 들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분을 위로해드리려고. 그 자리에서 타로카드 점을 받으렸습니다. 잘은 기억 안 나지만 점피는 그분 따님이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남편 만나고 호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안색이 조금 밝아지시면서 딸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고맙다고 하셨죠. 그러고는 잠에 깨어났습니다만 제 오른손에는 타로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전에 서랍에다가 놓고 잠을 잤는데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야간 경계 근무.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4년 2월, 저는 훈련소에 입소하였습니다. 처음엔 적응하지 못해 힘들다는 생각과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며칠이 지나자, 현실을 수용하고 훈련소 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경계 근무는 일반 병사들이 하지만 훈련소에서 훈련병도 순서대로 일반 병사와 짝을 지어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는 합니다. 제가 야간 경계 근무를 서게 된날 저는 부대 뒷산에 있는 외곽 초소로 배속되었습니다. 그날 암구호는 매미나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함께 근무를 서는 일반 병사는 저녁이 두달 남은 병장이었습니다. 병장은 초소 안에 앉아 부대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초소 밖에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서는 동안 그 병장은 자랑하듯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해줘서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르새 이야기도 떨어져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보이는 건 흑백의 음영으로 비치는 수풀과 나무들 뿐.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검은 그림자를 한 나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무들이 작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0살 정도의 아이의 그림자들이 제 시야에 하나둘씩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턱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돌려 초소 안을 보니 병장은 졸고 있었습니다. 다시 산등성이를 보니 그 아이 형체의 그림자들은 강강술래를 하드손에 손을 주고 있었고, 점차 산등성이를 내려왔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들. 저는 M-16 총을 든 채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미 매미 갑자기 초소 뒤에서 안구우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찰을 온 장교를 향해 병장이 암구호를 묻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지나간 후 병장이 말했습니다. 신병이 그렇게 얼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 난곧 저녁하니까 괜찮지만, 신병이 그러면 욕 제대로 먹을 거야. 정말 걱정돼. 변명처럼 저는 제가 본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근무를 설때 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 뭡니까? 절대 한 곳만 봐서는 안 돼. 특히 야간처럼 시야가 흐려질 때한 곳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동공이 흔들려서 보이는 물체들이 제 멋대로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리 있는 해석이라 생각하고 납득했습니다. 어차피 귀신을 안 믿던 저에게는 당황스러운 기억보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소리는 어디에서 울려 퍼진 소리인지, 이리와 이리와.